예, 안녕하십니까. 국제정치가 너무나 빨리 급변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지금 그 4월 27일 날 북한하고 한국이 참 역사적으로 뭐 판문점에서 모임을 가진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낙관론이 있었는데 그 낙관론이 갑자기 좀 비관론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국제정치의 그 밑에 깔려있는 예, 저변에 있는 그 세력을 공부를 합니다. 그 불란서 사람들이 이제 그쪽을 많이 연구하는데 그거를 그 fundamental force 영어로 번역하면은 본질적인 힘이라는 말을 쓰죠. 본질적인 그 밑에 있는 깔려 있는 요인하고 그 위에서 피상적으로 이 도는 요인을 구분을 잘 하는 것이 국제 정치를 이제 올바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그동안에 그 핵을 없애겠다라고 나오고 핵을 없애는 것은 유훈이라고 나온 것은 사실은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기류를 반영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왜 했는지는 여러 가지 그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해왔던 행동하고는 다른 것이다. 밑에 깔려 있는 것은 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 매체에다가 기고하는 글을 썼는데 그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김정은의 딜레마 또는 김정은의 도박이라고 썼는데 바로 4월 27일 이후에 그 괜찮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식어드는 그런 상황을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그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언론이 실질적인 현상을 제대로 묘사하지 않는 것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 주일날 미국을 갔었는데 미국 가서 워싱턴 부근에 있는 그 덜레스 공항이라고 이제 큰 국제 공항이 있죠. 그 부근에 있는 그 호텔에 이제 하루를 묵었는데 밤 한 10시 좀 넘어서 테레비를 켰더니만은 그 생중계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그리고 세 명의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 사람들을 그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을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이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방송에서 얘기하는 그 기자들이 이제 곧 도착한다라고 하면서 그 워싱턴 근교에 있는 앤드류스 공군기지를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 공군기지에 보니까 그 큰 그 소방차가 그 양쪽에 서서 사다리를 이렇게 그 삼각형으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거기다 엄청나게 큰 미국 깃발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환영을 할지 이제 궁금했는데 약간 그 사람들이 자지 말고 보라는 의미에서 그런지 계속 곧 도착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 10시 반쯤 켠 테레비를 이제 다 보고 자느라고 2시 40분, 50분이니까 한 뭐 서너 시간 동안 봤습니다. 밤 2시에 그 인질을 실은 비행기가 도착했고 마이크 폼페오를 실은 비행기는 조금 더 먼저 도착을 했죠. 그러니까 북한에 미국 비행기가 두 대가 한꺼번에 들어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날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인질이 타고 온 비행기는 우리들이 그 서울에서 제주도 갈 때 타는 비행기랑 사이즈가 비슷한 거예요. 보잉 737이라는 여객기인데 그거를 그 속에 이제 병원 시설도 하고 그래서 그 환자들 뭐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응급시설이 있는 비행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 비행기가 바로 그 미국 국기를 걸어놓은 그 사다리 탑 그 옆에 와서 쓰고 거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그 부인하고 비행기에 올라가서 몇 분 있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참 그 감동적인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국민들을 이렇게 끝까지 가서 구해오는 미국은 그 병사들이 죽어도 끝끝내 그 시체라도 찾아다가 다시 미국에다 묻어주는 뭐 그런 전통이 있는 나라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국가의 그 정통성이라든가 국가의 그 이제 국민들이 서로 우리라는 그 단합된 결의를 자꾸 이렇게 그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것이 5월 9일이고 그래서 5월 1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날 이제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사이에 한 2, 3일 동안 있다가
그 뭐 한국은 미국하고 맥스 썬더라는 뭐 매년 하는 훈련이죠. 2009년부터 하던 훈련이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김정은이 주한미군이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존재를 뭐 인정한다면은 당연히 함께 훈련하는 것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5월 15일, 미국 날짜는 5월 15일이고 우리나라 날짜로는 5월 16일 날 그 김계관 북한 외무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제1차관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김계관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이 말이지 일방적으로 북한 핵 폐기를 강요하고 그리고 리비아식 모델을 적용하고 이러는 것을 우리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회의라면 미국과 회담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를 해가지고 찬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뭐 북한의 그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곤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때는 남한 정부를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 태영호 공사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국회 가서 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거를 트집 잡고 그리고 미국이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걸 트집 잡고 사실은 훈련 시작하기 전에 트집을 잡아야 할 것을 훈련이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난 다음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국 정부가 무능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한국 정부가 사주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정부를 싸잡아 비난을 하고 그리고 지금 한 일주일 지난 오늘 날짜로는 22일입니다. 오늘 북한이 그 풍계리를 폐쇄하겠다고 그러고 그 폐쇄하는 장면을 세계에 공개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각국 기자들을 다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 기자들도 거기 가겠다고 명단을 제출했는데 북한이 우리 기자들 명단 접수를 거부한 상황으로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대통령은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을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아직 22일이 안 됐기 때문에 회담이 시작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미국 언론을 보면은 미국은 지금 미국이 느끼는 그 프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프러스트레이션에서 뭡니까? 욕구 불만입니다. 뭐가 짜증나는 상황, 이 상황을 한국에다가 얘기할 계획이다라고 얘기, 그런 뉴스가 이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예, 겉에 보이는 사실하고 밑에 깔린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북한은 핵을 만들고 싶어하고 핵 보유국이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 상황이 뭐 문제없이 이제 완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미국은 미국까지 오는 북한의 핵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으로 지금 부딪힌 겁니다. 부딪히는 과정에서 미국이 너무나도 압박이 심했죠. 보통 압박이 아니라 전쟁까지 각오하겠다라는 압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그 목을 뭐 조르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예, 북한 경제가 상당히 그 어려워진 상황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그 미국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서 북한이 미국하고 그리고 한국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나온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월 1일 날 했던 얘기랑 보면은 완전히 뭐 180도 변한 것이죠. 연설하면서 자기 사무실 책상에 있는 단추를 누르면 미국 전체가 북한 핵폭탄을 맞을 거라고 그 기세등등 했었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은 미국을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얘기를 했던 그 김정은이가 북한 미국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완벽하게 핵을 폐기하는 회담이 아니라면은 김정은 만날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그걸 만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 그 방송들 쭉 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 방송을 많이 인용하는 얘기는 한국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우리 남북한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핵 문제를 남북한 문제로 보는데 오히려 미국 북한 문제, 미국과 세계, 저 북한과 세계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이 외국 뉴스들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폭스뉴스 같은 데는 뭡니까? 김정은이 스레트 모드, 그러니까 위협하는 모드로 스타일을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김계관 씨가 이제 비판한 사람은 볼튼입니다. 볼튼. 존 볼튼이라는 그 아주 뭐 강성인데 강성이라기보다도 그 사람은 세계를 보는 관점이 현실주의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강성은 강성이죠. 그런데 김기관이 이 외무
뭐 제일 무상이 이 볼턴을 인간 쓰레기 피해 줄인 흡혈귀라고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또 비난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트집 잡아서 비난을 하냐면은 리비아식으로 해결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 리비아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먼저 북한이 핵을 없애면은 그러면은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는 고겁니다. 근데 이제 자꾸 그 초점을 어디다 맞춰면은 그 미국과 약속을 했던 가다피가 핵을 뭐 핵을 없애는 과정이죠. 핵을 앞서는 과정에서 죽었습니다. 그 미국이 죽였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미국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핵을 없애는 과정에서 중동 여러 나라에서 자스민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죠. 바로 국민들이 독재자를 몰아내는 중동의 봄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고, 그 튀니지아 바로 리비아 옆에 있는 나라에서 일어난 겁니다 처음에. 그리고 그것이 중동 국가의 막 요원의 불길처럼 번졌고, 그것이 리비아에도 왔고, 그래서 리비아의 반란군이 가다피를 잡아서 좀 이렇게 처참하게 막 때리고 뭐 그러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볼턴이 리비아식으로 하겠다고 그랬더니 리비아식이라는 것은 먼저 핵을 없애면 보상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인데, 북한은 김정은을 가다피처럼 미국이 처리하겠다라는 그쪽만 방점을 두고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볼턴을 욕하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볼턴 때문에 뭐가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그 말이 나왔습니다. 볼턴이 얘기한 것은 그 앞에 방법을 얘기한 것이다. 먼저 핵을 없애면 보상해 주겠다는 소리를 한 것이지 잡아 죽이겠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리비아식 그러면은 미국이 죽인 것이 아니라 리비아 반란군이 죽인 것이죠. 바로 상황이 다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또 언론 중에서는 이 볼튼하고 트럼프하고 갈라졌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트럼프가 미국 트럼프식으로 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 결과를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결과 보장이라는 게 한편으로 보면 무시무시한 말을 트럼프가 하고 있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김기관 씨가 그렇게 볼튼을 얘기했고, 그리고 볼튼이 우리나라 언론에는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미국 언론에서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반 트럼프 언론들은 솔직히 그걸 잘 보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트럼프가 여기서 실패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는데, 실상 진행되는 바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성곤 씨도 이제 훈련 가지고 트집 잡고, 태영호 공사 출판 기념해 가지고 트집 잡고, 그리고 그 배후에 청와대 통일부 국정원 국방부의 관여와 묵인 비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한국 정부까지 싸잡아 비난을 했습니다. 저는 말이죠, 북한이 지금 6월 12일이라는 날짜를 잡아놓고 무지하게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외교관들은 말이죠, 이렇게 그 만나고 그럴 때 내용보다는 격식을 더 중요하게 차립니다. 왜냐하면 1대1로 이제 우리하고 너는 격이 같아야 하는 것을 과시해야 되고, 특히 김정은이 도박 중에 하나는 이번 기회에 그 세계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세계 무대에 한번 나와보겠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4.27 때문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을 못쓸 인간으로 보다가 그냥 단 하루에 그 이 퍼포먼스 가지고 4.27 퍼포먼스 가지고 한국 사람들 상당 부분이 그 사람 괜찮네라고 이렇게 바뀐 것이죠. 바로 세계의 여론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거기서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뭐냐면은 첫째는 어떻게 갈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싱가포르 가깝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대한항공 뭐 또는 아시안항공이 그 비행기 스케줄을 보면은 우리나라 여객기들은 뭐 다 그 두 비행사 여객기들은 세계적으로 최고급 수준의 여객기들인데 6시간 20분 가는 거로 이게 사실 돼 있습니다. 6시간 20분 가는 거로 돼 있고 거리가 한 5,000km 정도, 4,700km 정도 되는데, 평양에서 싱가포르는 서울에서 싱가포르까지 한 200km 더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폼페오 국장이 5월 9일 날 평양을 방문했었는데 5월 8일 날 김정은이 중국 가서 대련에 가서 시진핑을 또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 갔을 때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김정은이 보통 비행기를 타지 않고 기차를 타죠. 뭐 북한은 비행기 안 타는 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근데 뭐 안 타는 거로 유명한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가 이렇게 성능이 좋지가 못하고 뭐 너무 낡았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대련에 타고 간 비행기는 IL-76이라는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5,000km입니다. 그 비행기는 좀 새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싱가포르까지 그거 타고 가기에는 조금 좀 모자릅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는 6시간을 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여기 그러니까 전속력으로 가서 전속력으로 착륙하는 것은 아니죠. 가다가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만약의 경우 싱가포르까지 넉넉히 갈 수 있는 비행기를 타려면 IL-62라는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비행기는 정말 좀 고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된 비행기입니다. 한 만 킬로는 간다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려사항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심각한 고려사항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그 북한 신문을 부지런히 본 사람들은 북한 신문은 주로 과거형 어법을 쓴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김정은 수령동지께서 언제 어디를 방문하시었다. 방문하시었다지 방문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과거에 뭘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김정은, 뭐 옛날에 김정일, 김일성의 행선지, 동선 이것을 절대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그 신변이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싱가포르로 가기 약속을 한 달 5월 10일 날 했으니까 뭐 30여일 앞서서 김정은이 싱가포르를 가는 거로 공개가 된 겁니다. 사전 일정이 한 달 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갔다가 하루 이틀 자야 될 거고 가는데 하루 걸릴 거고 오는데 하루 걸릴 거면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자면은 김정은이 주석궁을 며칠 비는 거는 확실하구나 하는 그 상황을 이제 모든 사람한테 다 가르쳐 준 것이죠. 그거 뭐 별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과연 감당할 수가 있을까? 끝까지 하다가 그냥 뭐 갑자기 날짜 하루도 바꾸고 막 그러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이 만날 때는 만날 날짜를 갑자기 하루 뒤로 늦추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다 그 보안 문제랑 결부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그 오랜 기간 동안 사전에 이런 얘기하는 것이 북한한테는 엄청나게 이제 부담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 김기관 부상의 그 언급 때문에 이게 그 회담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했는데 미국 언론을 보면은 이거로 끝났다라고 하는데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로 끝났다. 이제 그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가능성은 거의 파탄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고 크리스토퍼 힐 같은 사람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안 열릴 확률이 50% 이상이다라고를 얘기했습니다.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이 열리지 못할 거라고 열리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그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미국 국회의원들 반응도 시큰둥합니다. 야 이게 미국이 또다시 바보가 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안 한다고 그랬으면 안 하는 거지. 원래 자기네들이 하자고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미국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의회가 재밌는 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흥분해가지고 노벨상 받으려고 북한하고 대강 그냥 딜을 해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북한이 그 사이에 야 그러면은 우리가 핵을 없을 테니까 미국 나가. 이런 거 흥분해서 예를 들어 트럼프가 그렇게 약속할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 해갖고 그걸 하나하나 다 못하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하원에서 하원의 그 갈레고라는 그 의원이 발의를 한 건데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이하로 내릴 경우에는 반드시 그 미국 의회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군을 빼야 되겠습니다라고 국회에다가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약속을 북한한테 못 해주는 상황을 국회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폼페오가 아니라 루비오라고 대통령 나왔던 사람이죠. 플로리다 상원인데 뭐 미국과 회담 원치 않으면 취소하면 되지. 그리고 북한이 미북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을 시사를 했는데 그렇다면 북한은 회담을 취소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루비오 정도면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그 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한 얘기는 리비아의 경우 우리가 가다피한테 약속해 주지 않은 거가 하나 있어. 그거를 김정은이한테는 약속을 해 주지 라고 얘기한 겁니다. 가다피한테 약속하지 않은 것, 그게 뭐냐면은 가다피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약속을 하지 않았지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직접 한 얘기에 프로텍트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내가 김정은이를 보호해 줄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텔레비전에 아나운서들이, 그러니까 앵커맨들이 읽어줄 때 그때 그 자막들 나오잖아요. 그 자막 나오는 거 보면은 allow라는 말이 나옵니다. 허락하다. 뭐를 트럼프가 허락했냐면은 트럼프가 북한이 핵을 다 없앤 다음에 김정은이 지금의 권좌에 그냥 앉아있는 것을 허락하기로 했대.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이 리비아한테는 약속을 안 해줬는데 가다피를 보호해준다는 프로텍트입니다. 미국은 그것을 보호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겠대.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자막을 보고, 그리고 그때 트럼프가 하는 말에 프로텍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보호해주겠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그 험악한 언어들이 막 쓰이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프로텍트라고 어떻게 얼라우합니까? 얼라우라는 것은 김정은의 정권의 정당성을 미국이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핵을 없으니까 내가 너가 북한 대통령 계속하는 거 허락해. 그리고 그 뒤에 한마디 더 한 거는, 그런데 만약 회담이 안 나오면은 그럼 리비아처럼 해버릴 거야. 그건 사실 말이 틀립니다. 리비아는 미국이 한 것이 아니라 리비아 국민들이 한 겁니다. 근데 리비아처럼 해버릴 거야. 그러면서 영어로는 decimate. 이거는 뭐 영어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그거는 보통 사람들은 안 쓰는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피아들이 쓰는 말이래요. 데시메이트라는 거는 뭐 그냥 뭐 소멸시켜버린다 그런 뜻이죠. 리비아처럼 소멸시켜버릴 거야. 말로 나와서 하면은, 그리고 핵을 다 없애면은 그럼 내가 당신을 그 자리에 앉아있게 계속 지배를 할 수 있는 것을 allow, 허락하고 그리고 프로텍트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주석궁을 미군이 지켜주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말로만 해서는 안 되죠. 사인만 해줘서는 안 됩니다. 프로텍트 해주는 거 사인만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이 말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담장에 안 나가면 데시메이트 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회담장에 와서 핵을 없애기로 약속하면은 정권을 보장해주고 보호까지 해주겠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정치학적 그 개념을 조금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이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다. 그러면 핵을 없애면 체제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없앨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우리는 이제 저하고 또 뭐 저랑 생각 같은 학자들도 많지만은 체제 보장을 원하는 한 핵을 폐기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핵을 폐기할 경우에는 체제가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런데 미국이 내가 보장해 주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것은 미국 군대가 가서 지켜주겠다는 얘기랑 뭐가 다릅니까? 북한의 미군이, 평양에 미군이 들어가서 주석궁 앞에 미군이 서서 보초를 서준다? 그러면 그게 북한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북한 체제가, 김정은 체제가
미국의 보호를 받는 체제가 된다는 그 얘기가 되는데 그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나오질 않습니다. 종에다 써준 거는 안 되죠.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아예 노골적으로 내가 너의 권력을 허락해주고 너를 보호해주겠다. 예, 이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나온 얘기들 보면은 북한이 좀 짜증나게도 생기긴 생겼습니다. 핵을 CVID를 하겠다라고 이제 미국이 그거 다니면 얘기 안 한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PVID라고 조금 뭐 사실은 그게 그겁니다. 퍼머넌트라고 바꿨죠. 우리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CVID하고 PVID는 사실상으로는 뭐 별로 다르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I, irreversible, 되돌이킬 수 없는, 그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 영원하다는 뜻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결국은 같은 말인데, 이제 북한이 대화에 나오겠다고 한 다음에 이 나오는 말들이, 그리고 또 미국이 한 조치들, 이런 것들이 뭐 북한으로 하여금 참 딜레마에 빠지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4월 27일 날 우리 판문점에서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전 미국 사람 중에서 그 김정은에 대해서 원한을 품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토 원비어의 부모님일 것입니다. 바로 그 부모님이 미국 시간으로 4월 26일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 남북 회담이 열리는 날 김정은이를 고소를 했습니다. 인권 유린범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 개인을 고소한 것이죠. 국제사회의 인권 유린범으로 이제 고소를 했고 미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 뭐 하지 말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요일 4월 29일 날 미국 국무부가 세계 인권 보고서를 간행했는데 그 인권 보고서에서는 북한은 김 씨 일가 가문이 지난 60년 동안 포악한 지배를 했던 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회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는 거 나오고 그리고 이것도 그 제가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뒤지다 발견한 건데 1968년에 북한이 미국의 정보함 한 척을 이제 나포를 해가지고 푸에블로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선원들은 석방을 했지만은 그 배를 정보함을 대동강에다 갖다 놓고 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으로 항상 이제 그 이 선전을 하는 그런 배가 이제 평양 그 대동강에 있죠. 그게 이제 북한은 미국과의 그 적대감을 국민들한테 계속 그 이 증폭시키는 그런 거로 작용을 하는데 미국은 저 배를 못 쓴 지가 68년부터니까 지금 뭐 한 50년 못 썼잖아요. 저 배를 아직 퇴역을 공식으로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 군함이에요. 미국 군함인데 미국 국회에서 5월 15일 날 저 배를 받아오자 뭐 그냥 인질만 받아온 게 아니라 저 배도 받아오자라는 결의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옛날에도 결의안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북한이 들어주질 않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인질 내놓으라고 그러고 인권 문제 나오고 장거리 미사일은 당연히 나오는 것인데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도 나오고 그리고 화학무기까지 다 나오니 북한이 지금 감당할 수 없게 요구가 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CVID를 하게 되면 뭐 그런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그렇지 않아도 아까 그 뭐 무슨 비행기도 좀 그렇고 뭐 이런 거는 뭐 시시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시한 이유 더불어서 아 이게 미국의 요구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한번 삐짱을 놨는데 어깃장을 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그러면 이렇게 해주게 나온 것은 이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참 황당한 그런 그 답이 나온 겁니다. 내가 보호해 줄게. 그리고 당신이 정권을 잡고 있는 걸 내가 허락해 줄게. Allow. 그거는 참 모욕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의 지도자도 가장 정당한 것은 그 나라 국민이 지지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겁니다. 미국이 지지하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죠. 옛날에 우리나라 뭐 중국하고 조공 관계했을 때는 중국의 황제가 우리나라 왕의 정통성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 왕들이 뭐 얼마나 뭐 별 볼 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현대에서 현대 국제 정치에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의 그 이 대통령 또는 왕의 뭐 지도자의 정당성을 허락해주고 보호해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가 영어로 잠깐 읽겠습니다. 트럼프가 한 말이에요. Mr. Kim would continue running his country with security guarantee and very adequate protection from the United States. Adequate protection. 미국이 아주 적절한 보호를 해줄 거야. 참 미국 해병대가 주석공 앞에 보초 서주겠다는 얘기인지 도무지 뭐 무슨 얘기인지 예, 뭐 우리 그냥 뜻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북한 보고 받아들이라고 한 말인지 그런데 만약 북한이 싫어하면 토탈 데시메이션 참 황당한 얘기도 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스터 김 could remain in power. 미스터 김은 권좌를 유지할 수 있어. 내가 가다피에는 약속을 미처 안 해줬는데 당신한테는 해줄 거야. 그래서 그게 가다피 리비아식이 아니라 이게 트럼프식 모델이야. 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그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거 얘기했죠. 을사보호조약도 참 비참한 조약입니다. 옛날에는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나온 거를 우리나라 그 학자들이 참 억울하고 뭐 기분 나쁘다는 의미에서 을사늑약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그런 조약인데 그때 그 고종 이 왕실은 자기의 그 왕권이 유지되기를 사실은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한테 그 부탁을 했고 일본이 그 부탁을 사실은 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왕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그 1910년 일제와 합병됐을 때가 아니라 1945년 일본이 미국한테 전쟁에 져가지고 패망했을 때 그때 사실은 그 우리나라 왕도다. 우리나라 왕 일본한테 월급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을사늑약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을사늑약 5조에 1, 2, 3, 4, 5 쭉 나오는데 5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내용이 한국 황실, 그때 고종이 황제죠. 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 역사가 참 아무리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존엄과 안녕을 유지받는다. 그러니까 핵을 다 없애고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많이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오랫동안 얘기했지만은 북한이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을 만든다. 예, 그것이 맞다면은 그러면 핵을 포기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말로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많은 분석가들이 체제 유지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쓴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노스코리아스 김 패밀리. 북한과 김씨 가문을 구분하는 것이죠. 북한을 위해서 좋은 것은 김 패밀리를 위해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사는 길은 개혁 개방하는 길입니다. 개혁 개방하면은 북한 잘 살 수 있어요. 트럼프가 북한에다가 돈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미국 정부 두겠다는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 회사가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미국 회사가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북한을 자유주의 개방사회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미국 정부가 돈 주는 거하고 다릅니다.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 미국 정부가 원조해 주겠다는 얘기 대신에 북한이 미국 회사들이 투자하도록 하겠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아주 어려운 말인데 제가 지금 그 쓴 글의 결론을 과연 그 김정은은 그러면 어떻게 그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화를 하는데 CVID를 합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합시다. 미국이 얘기할 거겠죠. 트럼프가 그래야지 뭐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런데 그거는 거부하다. 그럼 미군이 들어와야 되고 뭐 우리가 CVID는 결국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를 안 받아들이면 데스메이트 당한다. 아주 참 말도 험악한. 둘 중에 뭐를 택할까? 두 개가 다 택하기가 정말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은 정권의 딜레마. 그런데 혹시 워낙 북한은 그 우리나라 학자 중에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김정은이 등수평이 될 수가 있다. 계몽군주, 개혁군주가 될 수 있다. 예, 등서평이는 중국을 자유화시키고 개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가 무려 6번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용케다 살아나서 우리가 그 등서평을 중국 사람들이 그러죠. 쓰러지지 않는 노인, 부도옹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는 등소평하고는 그 본질이 다릅니다. 본질이 다른 것이죠. 등소평은 모택동에 대들었던 사람입니다. 이거 문 열어야 된다고. 그래서 모택동이 죽은 다음에 권력을 잡고 중국을 개혁개방을 시켰는데 이건 지금 개혁개방을 당하는 건데 개혁개방을 당한 후에 그래서 북한이 자유화가 된 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아 우리 김정은 수령이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해갖고 열렬히 지지해 줄 수 있다면 그건 이제 김정은이 도박이죠. 그래서 제가 이 조그만 그 에세이의 제목을 김정은의 도박 혹은 딜레마라고 했는데 제가 그 결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을지 둘 다 마찬가지인데 김정은의 고민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부터 보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최악의 인권유린 독재정치를 단행해왔던 북한 정권 70년의 업보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이거 좀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이거를 딱 쓰고 보니까 마침 그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이 그 업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전생에 지은 업보가 많은 사람은 참 이생에서 그 뭐 돼지로 태어난다는 말도 있고 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 그 언론들하고 미국의 또 그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를 막 욕하고 그리고 뭐 볼턴하고 폼페오가 사이가 나쁘다는 등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뭐 드문드문 했지만은 지금 트럼프는 사상 가장 미국에서 경제가 좋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어떤 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 외국 사람 이민 잘 안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수박을 이거 수박을 이렇게 따가지고 보니까 그림 보니까 따서 딴 사람이 던지면은 그걸 받은 사람이 트럭 위에 있는 사람한테 던지면은 트럭 위에 있는 사람이 받아갖고 이렇게 놓더라고요. 트럭 위에다가 어마어마한 크도록의 수박을 뭐 몇천 개씩 싣고 이렇게 시장 가서 팔고 그러는데 그거를 못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600만 명 이상이 부족이 돼요. 일자리가. 심지어는 감옥 사람이 있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다 꺼내서 일시켜야 될 판이라고. 그건 미국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사람. 햄버거 값이 내려가는 시대의 대통령은 대통령 또 되는 겁니다. 바로 트럼프가 바로 그 미국 경제의 그 호황 상황에 있는 대통령이고 그 언론들이 뭐 비난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지금 꿋꿋하게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볼턴 때문에 노벨상을 못 받는다. 볼턴이 그래서 노벨상을 못 받는데요. 북한이 화나가지고 안 만나서 저 사람이 노벨상을 받고 싶었으면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그건 노벨상 받는데 결정적으로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노벨상에 눈이 어둡으면은 이란과의 그 핵 협상, 핵 딜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미국이 탈퇴해 버렸습니다. 그거 탈퇴하면 노벨상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동 문제가 사실은 더 큰 문제인데 노벨상 받는데 그걸 잘해야지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거 두 개를 파탄 내놓고 북한 문제를 잘해서 노벨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 언론이 그 언론을 보고서 이거를 그냥 다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골라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당면한 그 상황은 참 그 난감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희망적으로 본다면은 그것이 그 한반도 이 70년 이 꽉 막힌 뭐 통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무지 뭐 안 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풀어놓는 그런 계기가 되지도 않겠나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뭐 해볼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거 이 정도로 하고 또 이제 뭐 뉴스가 그냥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